연이율이 2.5%에 불과해 내 집 마련에 버팀목이 됐던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돼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지 실제 따져봤습니다.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. 이인범 기자가 설명합니다.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던 주택금융공사 창구는 이번 주부터 일반 고객들의 방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은행도 지금 제가 한 세네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계속 받을 거면 좀 빨리 받으라고 압박이 오니까. 주택금융공사는 어제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이던 보금자리론 한도를 3억 이하 주택에 1억 원,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강화해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습니다.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질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됐습니다. 대전지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약 90%가 3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근본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엔 다른 상품을 이용하거나 주택 구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것을 권했습니다. 보금자리론 대체 상품으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2억까지 빌려주는 드림돌 대출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5억까지 대출해주는 적격대출이 있습니다. 적격대출은 현재 한도가 거의 소진돼 이번 달부터 대출이 막힌 상태지만 금융당국은 2조 원가량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로 3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대전과 충남엔 큰 영향이 없지만 집값이 많이 뛴 세종시에서는 최근 입주하는 85제곱미터 아파트부터 보금자리론 이용에 일부 제약이 뒤따를 걸로 예상됩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